오래 기다렸던 상위 등급의 새로운 아울러 스킨이 추가됩니다. 아울러가 발로란트에 출시된 지 현재 150일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특별한 스타일, 눈이 즐거운 효과가 추가된 고유의 스킨은 아직까지 출시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발로란트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새로운 하이티어 아울러 스킨과 관련하여 아울러가 추가된 기존의 인기 있는 스킨 컬렉션의 2.0, 3.0 가능성과 내일 업데이트 예정인 프라이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미호유기입니다. 지난 개발자 업데이트 영상을 통해 발로란트는 신스킨에 관한 여러가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발로란트 스킨의 기획 목표 중 하나는 유저층 모두에게 각자 맞는 스킨이 최소 하나씩은 존재하도록 하는 것으로, 너무도 다양한 유저들의 취향, 스타일 및 분위기를 모두 맞추어 마치 나만을 위해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길 바라며 스킨을 제작했습니다. 스킨을 제작하는데 화려한 마무리, 만족스러운 음향을 위해서 수많은 피드백을 수용했고, 여기에는 매번 높은 등급의 스킨 컬렉션을 출시하지 않은 이유를 어느 정도 부연 설명하는 듯 했죠. 아울러 또한 비슷한 이유로 상위 등급의 스킨을 만드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최소 몇 달은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소식은 신규 상위 등급의 아울러 스킨 출시 소식으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상위 등급 스킨 컬렉션 중 하나가 확정되어 깔끔한 신규 아울러 스킨을 포함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인기 있는 스킨 컬렉션 중 하나가 선택받아 아울러가 포함되어 상점에 출시하거나 혹은 새로운 라이플, 피스톨, 그리고 아울러가 포함된 총기 3종으로 구성된 완전히 새로운 상위 등급의 스킨 컬렉션이 추가될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라임, 약탈자, 도깨비, RGX 등 현재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컬렉션 효과를 장착한 아울러 스킨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해당 개발 업데이트 영상 직후에 많은 아울러 팬아트 컨셉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기존 스킨 번들에 아울러가 추가되는 걸까요? 아니면 2.0 버전 혹은 첫 3.0 컬렉션의 등장을 암시하는 걸까요? 완전히 새로운 상위 등급의 아울러 스킨은 출시까지 몇 달이 더 소요될 예정이지만 기존의 인기 있는 스킨 컬렉션을 활용하여 유저들이 실제로 원하는 아울러 스킨이 등장하며 추가로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정말 멋진 아울러 스킨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4 프라이드 번들이 업데이트됩니다. 2021년에는 각각 색깔의 의미를 표현하는 플레이어 카드와 칭호가 포함된 자부심 번들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2022년에는 민트 계열의 플레이어 카드, 무지개 총기 장식이, 2023년에는 진한 자부심 컬렉션을 포함하여 칭호 1종이 추가되었습니다. 다가오는 내일 업데이트에는 새로운 총기 장식과 칭호 1종이 추가되며 각각 명칭은 배럴 투게더 칭호와 베어허그 총기 장식이라고 하네요. 분명 어디선가 초월 번역된 한글 명칭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네요. 이외에도 우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표현한 미스트 블룸 핑크 컬렉션 외에도 새로운 컨셉에 더 많은 핑크 스킨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소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새로운 소식을 가장 깔끔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